이건 뭐냐면 이제 요즘 이 돌이 살짝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이요? 네, 이 돌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그 횡단보도 앞에 맞아요. 어. 그 횡단보도 앞에 그 뽕냥 서 있어가지고 가끔씩 사람도 앉는 데 있죠. 요즘 요게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요런 썰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즘 많이 이거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눈사람을 많이 차니까 여거를 기준으로 눈사람을 만들면 눈사람 발로 차는 사람들 골타 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볼라드라고 하죠. 이 볼라드에다가 네. 눈을 쌓는 거예요. 이걸 왜 골타 먹이려고. 왜냐면 힘들게 내가 눈사람을 몇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네. 발로 차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아, 옛날에 그 카페 앞에 엘사? 아, 그렇죠. 있었는데 그 누가 부시고 가고. 맞아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돌을 넣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기사가 떴습니다. 네, 돌덩이 넣은 사람, 돌덩이 넣은 눈사람 몰래 부시다가 다리 부러져 놓고 보상금 내놓으라는 아이 엄마가 나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넣은 사람도 레전드고 네. 그걸 발로 차서 보상금 내놓으라는 사람도 대박이죠. 어떤 일이냐면 눈사람 만들던 A씨는 눈이 생각보다 뭉쳐지지 않아서 얼굴만한 돌을 덧대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눈사람이 요렇게 있는데 속 안에 여기 뭐 볼라드 있고요. 여기는 돌이 큼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밑창백인데? 그렇죠. 이걸 지나가던 애기가 이거를 발로 빵 찼는데 당연히 속 안에 돌이 있었으니까 다리가 아작난 겁니다. 네네. 아작났는데 여기 보시면 애기가 운동에서 배운 발차기를 연습하다가 발이 부러졌고 그 애기의 어머니는 네가 만든 눈사람이니 치료비랑 보상금을 달라 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는 사실 만든 난 만든 사람은 잘못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딱 그렇죠. 네, 법률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시골집에서 그 앞에 텃밭에다가 배추, 무 이런 거 뭐 이런 거 심고 놓잖아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거를 캐갑니다. 서리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분들을 잡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자연산인 줄 알았대. 배추가 그러니까 이게 산 밑에 텃밭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자연에서 나는 건 줄 알고 자기는 떠갔다고. 그럼 거기다 내가 농약을 이빠이 농약을 죽어라 해충주라. 해충주라고. 아, 해충주라고. 해충주라고. 죽어라. 농약을 이렇게 뿌려 놔야 되나? 그러면 무죄인가? 아, 실합니다. 진짜로 남의 집에서 그거 서리해 가면서 걸리니까 자기는 그냥 자연인 줄 알았대. 세상 신기하네요. 사람은 다 가져가네. 그런 실화도 있습니다. 네, 세상 웃기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이 옛날부터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많거든요. 네네. 당근마켓은 미치도록 사람이 늘어나는데 중고나라는 요즘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뉴스가 많이 떠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네. 중고나라 과연 쓸모가 없는가? 네네. 중고나라 과연 쓸만한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뭘 검색했냐면 이제 핸드폰 검색했습니다. 핸드폰을 검색하니까 이거 전문 업체, 이제 판매 팀장, 제휴업체, 제휴업체 그 다 업체입니다. 핸드폰을 검색해 싹 다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형 그래픽카드 사주려고 그래픽카드 검색했더니 땡땡컴, 무슨컴, 쓰던컴, 리퍼몰, 그 열무 PC 다 업체입니다. 특화했네요. 네. 그러니까 중고나라는 이제 더 이상 중고로 팔고 싶은 사람의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업체들밖에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전이가 되고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당근마켓도 사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늘더라고요. 엄청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왔는 게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를 할 때 사실 현금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체들이 여기서 뭐 롤렉스나 이런 비싼 제품들을 현금거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거의 업자판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업자판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고나라는 이게 다 업체들이거든요. 네네. 당근마켓은 그나마 낫습니다. 당근마켓은 그나마 이제 그냥 뭐 무난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당근마켓이 조금 더 이렇게 큰 이유가 정말 조금 업자들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당근마켓에다가 욕 처먹었잖아.
맞아요. 어. 당근마켓. 아니 나는. 당근마켓에 샤넬백 팔아요 그랬더니 너 그거 왜 파냐 거지 새끼. 쿠쿠를 삥뿡 하고 도망가고. 에, 그건 좀 안 좋은 게 있더라고. 지역 사람들이 채팅쳐가지고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샤넬백을 왜 여기서 팔아? 샤넬백 왜 사고 다시 팔아? 하면서 물어보길래 오, 그거 똑같은 가격에 파는데요 라고 하니까 다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여러 뭐 선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는데 하여튼 요거 있다 라고 그냥 재미삼아 가져왔고요. 아 이제 클레이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뭔가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이제 클레이튼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와 이게 대박입니다. 얼만큼 주냐면 최고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50만 클레이를 이벤트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카카오페이로 게임 아이템 사거든요. 네. 아 그럼 잠만요. 그럼 현질할 때마다 쌓이겠네. 현질할 때마다 쌓이겠네. 나는 맥심 받지. 네. 나는 카카오페이로 이제 게임 아이템을.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을 이렇게 막 퍼줍니다. 네네. 막 퍼주는데 50만 개를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3개. 한 사람당 3개고요. 동일 업종당 0.5 클레이씩 만 원 이상 결제하면 0.5씩 해가지고 3개의 클레이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거 보고 눈빛이 변했어요. 왜요? 이게 50만 클레이가 엄청 큰 돈이거든요. 네네. 50만 클레이면 지금 클레이튼이 1,500원이에요. 네네. 7억 5천이야. 7억 5천. 아니 마케팅은 마케팅인데 7억 5천을 때려박는다고? 라고 이렇게 제가 머리가 띠용해가지고 바로 찾아봤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이유가? 네, 단지 그냥 클레이튼을 나눠주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가? 이 클레이 생태계를 위해서 얘네들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제가 딱 째려봤더니 밑에 주의사항에서 제가 왜 얘네들이 나눠줬는지 찾았습니다. 아, 이유가 뭔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꼭 알아두세요 중에 뭐 하나가 있습니다. 클립을 가입하세요. 아...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있는 클립 지갑을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클립 지갑 가입하면 코인 준다 해가지고 옛날에도 클레이튼 나눠줬죠. 네네. 이번에도 사람들 가입하라고 이번에 얘네들이 또 돈을 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클레이튼 클립 지갑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클레이튼 생태계를 많이 좀 키우려고 돈을 공격적으로 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클립 지갑 만들어 놓으니까 별의별 잡코인들이 지갑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내가 모르는 코인 막 100개, 2개, 1개씩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거래소에 상장은 안 돼 있는 그거 받아. 하여튼 뭐 그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클레이튼 재단에서도 이렇게 본인들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즘 돈을 많이 넣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